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최정만 지난 대회 우승자 이 경기장에 자신의 얼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선수들은 경기대학교의 선후배 1년 선후배지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들은 뭐 임경택 백영진 선수보다 더 많은 한 훈련장에서 3년 동안 같이 몸을 떼면서 훈련했기 때문에 자 어떤 결과 어떤 노련미 이제 민속 무대 11번의 주인공 자 과연 아 지금 감독들도 긴장이 되겠죠. 고영근 감독과 김기태 감독 자 수원시청의 임태혁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최정만 이 두 선수가 합쳐서 17번이나 금강장사를 차지했습니다. 자 염태영 시장님이나 전동평 군수님 아 원래 단오날의 멋진 단오날이 오늘 이 두 선수한테 달려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수원시청 임태혁 선수 80.82% 갖고 있죠. 영암군 민속씨름단 최정만 선수 84% 최고 승률. 자 하지만 80%가 넘어서면 비슷비슷한 거 아닐까요? 자 10판 중에 8판을 이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정말 엄청나죠. 자 홍석과 최정만 선수가 경고를 하나 받고 출발합니다. 자 이번은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자 시작합니다. 자 밧다리 밧다리 호! 자 최정만 임태혁의 트레이드마크인 밧다리 들어오는 임태혁을 그대로 당겨붙이면서 잡채기로 첫째 판을 가져가는 최정만 장사. 그렇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자 영암군 민속씨름단 최정만 선수가 먼저 첫째 판을 가져왔습니다. 5판 3선 승제. 일단 첫째 판을 챙기는 최정만. 자 밧다리 집요하게 계속 집어넣었군요. 자 이렇게 된다면 금년도 7번째의 장사 타이틀을 가져게 갈 수 있는 중요한 한 판을 먼저 갖고 있는 최정만 장사. 네. 자, 그 상대 11번의 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던 임태혁 장사. 자, 최정만 선수는 지금 최근 6년간 한 해에 한 번 이상은 꽃가마를 탔습니다. 자, 2018년에도 이미 금강장사에 오른 바 있는데요. 물어보자. 이관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최정만. 됐습니다. 잡아줘. 수원시청의 임태혁 선수는 지난 2016년 설날대회 금강장사에 오른 이후에 무릎 부상으로 인해 잠깐 주춤한 상황입니다. 홍사빠의 최정만 장사는 6년 동안 큰 부상 없이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성적을 이어가고 있고 그 상대 임태혁 장사는 11번의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만 2년 전에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80%의 재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기량 면에서는 뒤처지 않습니다만은 힘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자 다시 일어납니다. 자 지금 홍사빠 최정만 선수 경고를 받고 시작을 하죠.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는 두 선수. 자 동시에 잡채기. 자 뭐 두 선수 공격이 오면은 방어를 할 줄 알고 방어 오면 또 대치까지 이어지니까 두 선수 공격에서 상대 중심 무너뜨리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기합을 넣으면서 두 선수가 황소처럼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파고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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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당깁니다. 최정만 오늘 최정만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깨가 있는 깨돌이 실험을 보여주나요. 자, 정말 재치 있는 네.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최정만 임태혁 선수 자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최정만 자, 자신만만한 표정. 그 상대 대학 1년 선배 임태혁. 임태혁이 어떤 임태혁 선수입니까? 그것도 이 금강급의 최고의 지금 꽃가마 주인공인 임태혁 선수를 이렇게 더 참 신촌귀몰하게 그 중심을 무너뜨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대가 밑씨름을 시도를 하니까 들어올리면서 바로 뒤집어 버렸는데요. 그렇죠. 중심을 앞으로 당기면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 정말 재치있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최정만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로 걸음을 옮기면서 임태혁이 발을 내디딜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직까지 임태혁 선수의 하체가 받쳐주질 않고 있네요. 아, 네. 한번 힘이 주춤하면서 휘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80%를 그라지만 완벽한 체력을 갖고 있는 최정만 장사의 힘에서 일단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지난 대회 우승자 2017 보은 단오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 최정만 선수가 지금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은 체육관은 최정만 장사 지난 2017년대 금강장사 차지한 지금 현수막이 아주 크게 걸려있죠. 아, 지금 보니까 3년 연속
지금 3년 연속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2016년에도 우승을 했었고 17년 우승, 그리고 올해도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최종만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또 단호 장사의 3연패. 자, 금년도에 또 일곱 번째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마지막 중요한 한판. 그렇습니다. 임태혁 선수는 이제 벼랑 끝에 몰렸죠. 영암군 민속씨름단 최정만 5판 3선제 중에서 두 판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긴다면 금강장사가 됩니다. 최정만. 자, 이제 9분 응선을 점령하고 있는 최정만. 네. 자, 1638m의 고지를 점령하려면 이제 1분 응선만 가면은 되는데. 아. 자, 임태혁이 어떤 기술을 보여줄까요? 이대로 무너질 임태혁이 아닌데요. 2대0인 상황. 자, 삿발을 고쳐 잡고 있는 최정만 돌고 있습니다. 밑으로 파고듭니다. 임태혁. 자, 두 번째 판에서는 저 기술이 오히려 패배로 이어졌었습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밑으로 파고들고 있는 임태혁. 자, 김기태 감독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밑으로 조금씩 파고듭니다. 임태혁. 하지만 최정만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있습니다. 돌면서 자 뒤집어 버리려 합니다. 자, 일단 임태혁 선수 좀 더 가까이 그 근접해야 되죠. 자, 이번에도 잡채기 모래판 가장자리로 밀려났죠. 경고가 났습니다. 아, 지금 최종만 선수가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 시간 60초와 아울러서 더 잡기를 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경고를 이래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 장외 직전에 지금 경고를 받으면서 최종만 선수가 지금 연장전에서는 이제 임태혁 선수에게 더 잡기가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임태혁 선수는 8-90%의 승률을 가져주는 더 잡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마음껏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시청 임태혁,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30초의 연장전. 신장은 거의 비슷한 상황. 그리고 들배지기를 듣기로 하고 있는 수원시청의 임태혁. 자,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최정만이 그대로 장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청 임태혁,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자, 30초의 연장전. 일단은 자세를 신중하게 잡고 있습니다. 임태혁 삿바 등삿바를 잡고 있죠. 밀어치기. 아, 뒤집기. 와, 영암군 민속씨름단 최정만의 승리입니다. 최정만 선수의 등채기가 성공했어요. 등채기가. 자, 2018 본 단호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 최정만입니다. 90%의 불리함을 10%에 가지고 승리를 남겨서 가져가는 최정만 장사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6년, 2017년, 2018년에도 단호장사의 주인공은 바로 최정만이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등채기까지 우리 멋진 선물을 본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최정만 장사. 자, 우리 이런 실험을 보기 위해서 사실 한판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등채기로. 자, 등채기로 멋지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금강장사에 등극하는 최정만 장사입니다. 상대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최정만. 정말 멋진 실험. 통쾌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최정만 장사. 자, 금강급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네요. 자, 김기태 감독님. 그렇죠. 뭐 영암 아리랑보다도 더 등실등실 춤을 추고 있는 김기태 감독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최정만 선수 보은 단호장사 금강장사에 등극합니다. 자, 우리 정상혁 군수님께서 또 우리 금강장사 차지한 우리 최정만 장사에게 또 가운을 입혀주고 계시죠. 네, 장사복을 정상혁 보은 군수가 입혀줬습니다. 자, 최정만 선수가 이제 이렇게 되면 금강장사만 7번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것도 또 이 단호 3년 연속 우승, 또 매년 한 번 우승. 자, 그렇다면 뭐 7년 연속 매년 우승을 하게 되는 최정만 장사지요. 그렇습니다. 자, 장사의 기운을 사방으로 보내주고 있는 최정만 금강장사. 자, 남성들의 기가 가장 왕성할 때, 또 가장 화려할 때, 네, 우승의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 최정만 장사. 저 권용표가 얼마나 좋은지는 장사를 해보지 않는 선수는 느껴보지 못하는 권용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장사화를 신고 있습니다. 저 장사도 정말 좋은 아주 통과적으로 만든 멋진 장사입니다. 자, 하나쯤은 소장을 해도 될 만큼 지금 최정만 선수는 자주 신어봤을 텐데요. 자, 정성현 보훈 선수가 장사복에 이어서 꽃목걸이와 장사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저 인증서 건강장사 최정만 일곱 번째의 인증서죠. 그렇습니다. 자, 최정만 선수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순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모래판에만 들어서면 야수로 변합니다. 정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어떻게 씨름 선수가 저런 모습으로 격투기 선수를 하는지 몰라요. 네. 피부도 정말 뽀얀데요. 야외 훈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진혁 씨도 잘생겼네요. 아닙니다. 자, 이제 지금 최정만 장사의 사진이 경기장 안에 걸려있는데 내년까지 저 사진은 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또 3천만 원의 경력금이 네, 경기력 향상 지원금이 주어주죠. 그렇습니다. 자, 또 거기 가면 또 회사에 가면 또 두둑한 보너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장사가 되면 받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 김용진 이거 보훈진흥회 회장 매년 대회를 8년째 유치하면서 우리 또 우리 군수님을 보필하면서 아주 멋진 훌륭한 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는 김용진 이거 보훈군 신흥회 회장이죠. 그렇습니다. 순회배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진 보훈군 신흥회 회장이 한우 선물 세트까지 전달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예, 익숙할 것 같아요. 주민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게 한우 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리고 또 보훈군은 3만 5천의 인구가 있는데 남자도 17,000, 여자도 17,000. 아. 정말 아주 동수를 갖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남녀 동등한 곳, 평등한 곳이 보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 꽃가마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훈련을 했고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7년째 매해 한 번 이상의 장사에 등극하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최정만. 올해는 올해 설날대회 금강장사에 이어서 2관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보은 단호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 최정만입니다. 야, 완벽한 몸과 완벽한 기술을 갖추고 있던 갖추고 있었던 금강장사 최정만. 아, 정말 오늘 뭐 너무나 빨리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자, 하지만 한 경기 한 경기 모두 기술의 진수를 볼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자, 최정만 금강장사 경기를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기 어려운 것을 일곱 번이나 꽃감을 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많은 동료, 특히 또 우리 전동평 군수님, 또 신창석 재경향무회 회장님, 고창희 후원 회장님 등 많은 분들 아주 계시고, 특히 오늘 또 예쁜 딸 최아인이가 생각날 겁니다. 아, 그렇죠. 최정만 선수가 지금 딸이 있죠. 좀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서 아주 씨름 선수로서 건실한 가정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금강급의 주인이 가려졌습니다. 2018 보훈 단호장사 씨름대회 금강장사 바로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최정만 선수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보경 아나운서. 네, 오늘의 장사 타이틀을 거머쥔 최정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우승은 참 힘든 거지만 네 번 안도 그래도 기쁘죠? 오늘은 정말 꿈만 같고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상대는요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선수였었어요. 그런데 3대 0 정말 깔끔한 승리를 거뒀거든요. 좀 어떤 판단들이 있었을까요? 부담 없이 경기를 하라고 감독님이 저에게 지시를 내려주신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경기를 부담 없이 공격을 들어갈 수 있었고, 그에 반면에 저희 상대편 임태혁 선수는 소극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설날 대회에서도 그랬고요. 임태혁 선수를 잡채기로 좀 승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유독 이 잡채기 기술을 승부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생각하기도 전에 이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정만 선수는요 정말 단호 사나이로 불릴 정도로 이 단호 대회에서 또 유독 활약을 또 잘 해주고 있어요. 그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여기 오면은 맛있는 밥을 주시고 좋은 곳에서 좋은 뭐 시설을 갖춘 데에서 항상
신경 저희 운동 위에는 신경 안 쓰게끔 감독님이 해주시니까 그게 저희한테 복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더. 네, 근데 또 우승은 하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지키기도 참 힘든 법이잖아요.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항상 뭐 생각하는 게 한 판 한 판. 대학 선수든 고등학교 선수든 그게 실업팀 선수가 됐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독하게 합니다. 그게 승리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얼굴에서 흐르는 땀이 오늘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기태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참 뿌듯하시겠어요. 이렇게 네,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최종만 선수와 진한 포옹을 나누던데 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제 저희가 태백급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밑에서 좀 뭐 8강에 못 올라가고 그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 잘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부담감을 없이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선수들이 명절 시합하고 단호 시합만 뛰다 보니까 훈련량이 좀 많았었고 그게 또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훈련량도 참 많았다고 들었고요. 부담감도 참 많았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좀 어떤 것들을 독하게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우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우리 군수님과 또 우리 선수들이 영안군에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민들, 응원을 해 주시는 또 의원님들과 또 회장님들, 또 고창 회장님이라든가 신창섭 회장님께서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선수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영암 하면은 씨름장에 와서 우승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씨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승팀 감독과 선수 모두 만나봤습니다.